안녕하세요. 뿔리예요.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시점에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자그마한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홀리 구독자분들 수 구독자분들이 2,400명이 넘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홀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원의 댓글 올려주신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제 그 구독자분들과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참여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홀리를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전부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첫 번째 댓글에 남겨주셔야 될 것은 홀리를 왜 구독하게 되었는지, 홀리를 왜 유튜브에서 보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홀리한테 홀리가 어떤 메이크업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메이크업 팁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댓글로는 레드립이 좋으신지, 핑크립이 좋으신지, 오렌지립이 좋으신지 각자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다 보고 추첨을 해서 이제 구독자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제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여서 그런지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한번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이름을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어요. 먼저 인환님, 송사라님, 한주원님, 다음 정수민님, 조연수님, 귀염귀염 조연수님, 이봉선님, 수케이유님, 박윤영님, 김정란님 다 불러드릴 거예요. 복덩이님, 김선아님, 박아르님 불렀나요? 제가 박아르님 불렀죠. 큐님. 네, 일단 이렇게만 부르도록 할게요. 7줄씩 막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10줄씩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세 번째 레드립이 좋은지, 오렌지립이 좋은지, 핑크립이 좋은지 꼭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홀리는 이만 갈게요.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영상까지 이렇게 모두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댓글 많이 기다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댓글 많이 써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참여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영상 때 이제 댓글을 못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 댓글은 홀리가, 뜨거니 없는 홀리가 왜 댓글 안 달아주냐 이러지 마시고 그 개인적으로 댓글을 달지 못하게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지 못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홀리도 인스타그램이랑 페북 있으니까요. 홀리 친구 추가해주세요. 제가 요청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송이 안녕. 맞다. 구독자 이벤트 영상은 마감일이 5월 5일로 할게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럼 많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 때 봬요.